일단 1번을 틀린 이유는 뭐니? 오, 이거 방금 한 건데.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명사절, 부사절로 하면 문제 진짜 쉽게 풀린다고. 내가 이거 알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자, 봐봐. 국가관계 대명사, 국가관계 부사 있지? 이둘다 관계 부, 어, 어, 부, 어, 부사절, 부사절 두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 맞잖아. 근데 얘만 지금 명사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어사인이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니? 어사인이. 답장 몰라도 돼. 씨발, 이게 풋자 뭐야? 동사 뒤에 뭐나? 개새끼들. 뭐나? 개새끼 끌 거야, 그냥. 목적어 나갈 거 아니야,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 이게 어느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국가관계 대명사 쓸지, 부사 쓸지 정도의 느낌을 줄 거야, 아까 우리 오브가 뭐니까? 전치사격이 뭐 쓰지? 그러니까 이거처럼 다시 봐봐. 아, 물론 해석으로 푼게 너무 좋지. 해석으로 푼게 제일 좋다. 해석 먼저 해볼까? Difficulties. 어려운 문제로. 어려움들이 뭐한데? Alright,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과 기계를 협력 시스템. 협력,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를 협력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어사인 배정하지, 그치? 배정하지. 뒤에 자, whatever task, 어떠한 task 명사를 이렇게 써봐. task, 어떠한 임무가 can be automated, 뭐 되든 간에 자동화 되든 간에, 어?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whatever로 바꿔야지. 일단 목적어 자리에 있고 뒤에 또 task라는 명사 하나 띵 있잖아. 이해되니 지금? 어렵지? 어렵다. 지금 어려운 문제 이거. 우리 고3 과목 있는 거야. 숙제. 야, 이거 다 풀어봤어도 한번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숙제. 53쪽, 53페이지 해석해보세요. 해석하고 풀기.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아? 53쪽, 그렇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갔을 때 58쪽. 53쪽이에요. 53쪽. 1, 2, 3번, 2, 3번, 해석을 하는 거. 이거 다예요. 58부터 59까지 풀고. 해석은 그래 51, 53. 두 개만 합시다. 51, 54번. 오케이, 두 개만 합시다. 오케이. 53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1, 2, 3, 4, 5 그거 하는 거. 어? A, B, 이거. 이거 좋은데 그럼. 이거 해서 다 하고. 이거 해석 안 해보면 무조건 5%. 고생했어, 오늘.